네, 감사합니다. 아, 눈물이. 사실 콧물. 감기가. 키스 들려드렸어요. 아.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키스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곡인데, 지나간 사람, 그 아래 키스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서 되게 슬퍼요. 들려드릴까요? 이어서 성균관 스캔들 OST 들려드릴게요. 이 곡은 제가 대학교 때는 원래 피아노 전공이 아니고 영화음악 작곡 전공이었거든요. 원래는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, 재즈 피아노 전공한 선배들, 졸업하고 활동한 선배들을 이렇게 제가 스물한 살 그때 어린 나이지만, 이 사람들은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서 뭘 하나 유심히 좀 이렇게 봤거든요. 근데 다들 힘들게 사시더라고요. 웃을 일은 아니지만, 뉴욕이나 이제 LA나 재즈 피아노로서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, 동양인이 또 한국에서도 사실 재즈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, 그 당시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소수의 매니아층들만을 위해서 연주되어지고, 뭐 재즈바나 그런 데서만 이제 술 먹거나 곡이 있을 때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음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나와서도 한국에 와서 보면 그냥 바에서 연주하고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21살 그 어린 나이에, 아, 나는 기술을 배워야겠다,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바꿨어요. 재즈 피아노에서 영화음악 작곡을. 그래가지고 컴퓨터, 미디라고 하죠, 컴퓨터 음악 배우고 오케스트라 편곡하는, 작곡하는 거, 지휘법 그런 것들 배워서, 제가 나중에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또 그런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음악 작곡으로 졸업을 했거든요. 근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제 앨범도 제가 다 작곡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또 다른 가수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도 할 수 있고, 네. 그리고 또 연주는 또 제가 좋아했었으니까 계속 또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잘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고요.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, 이 성균관 스캔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국 와서 처음 했던 드라마 음악이에요. 제 아는 지인이, 아는 형이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, 이번에 KBS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곡 하나만 부탁한다고 해서, 근데 무보수라고.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줬었는데, 그게 이제 성기만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였고, 드라마랑 또 이 음악이 잘 묻었어요. 그래서 되게 많이 플레이가 됐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뒤로도 이제 로맨스가 필요하다든지, 도네와 신, 황금의 제목, 상속자들, 너희들은 포기 됐다 등등, 제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되고, 작년 말부터는 이제 제가 음악 감독까지 하게 돼서,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고, 처음 입문하게 된 곡이고요. 그리고 성균관 스캔들, 그대를 그리다라는